안녕 여러분, 셀린이에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면접 준비를 하고 영어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요. 셀린님은 유학파신가요? 사실 중동 쪽은 토익보다는 회화 위주로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맞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4개월 어학연수가 전부여서 걱정이 되네요. 프리토킹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하는 편이지만 프리토킹과 면접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전화영어, 영어회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추천하시는 공부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입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영어 공부 추천법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갈래는 영어에 익숙해지기이고 두 번째 갈래는 인터뷰 영어 공부에 집중하기입니다. 첫 번째 갈래, 영어 공부에 익숙해지는 방법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정말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했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말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요, 보통 영국 영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인도 영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문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선 입을 여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문법 정말 많이 틀리고요. 모르는 단어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인터뷰를 패스해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입부터 이렇게 영어로 많이 얘기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일매일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양한 인종의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을 만났을 때 약간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냥 일반 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면 이 사람이랑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네이티브인 친구를 많이 만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뭐 저도 문법 잘 몰라요, 많이 틀려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언어라는 게 결국에는 입 근육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자꾸 틀린 문법을 뱉으시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머릿속에서 문법이 뒤죽박죽이 돼서 조금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실 때는 문법을 좀 많이 보시고 외국인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이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태원에서 바에서 일을 했었는데 바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랑 1대1로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내 꿈이 승무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를 좀 꺼내다 보면, 그 날 손님이랑 은근슬쩍 대화하는 내용이 약간 인터뷰 같아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손님들한테 꿈 얘기를 좀 많이 던져서 인터뷰 준비를 일하면서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인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렇게 자꾸 꿈 얘기를 많이 꺼내셔서 인터뷰 같은 상황을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같은 데도 영어 공부를 더 하시기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그때나 지금이나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언어로 실수가 생긴다거나 어떤 어려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니? 뭐 cultural difference를 느낀 적 있었니?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답변하기 좋은 소재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래로 영어 인터뷰 준비인데요. 인터뷰 영어 공부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결국에 저희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승무원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회화보다는 최대한 면접 영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유튜브에 인터뷰 튜토리얼 이런 거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이 영상들을 찾아보시는데 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예시로 답변을 만들어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로 만들어준 영상에서 분명히 내가 쓸만한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을 받아 적으시고 내 입에 자꾸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같은 문장을 한 50번 정도만 얘기를 계속 중얼중얼 입으로 뱉으시면 나중에 면접장 상황에서 실제로 그 문장을 내가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많이 적으셨다가 많이 적지만 마시고 많이 많이 자꾸 입으로 말을 해서 내입 근육이 영어 단어의 그 단어를 말하기 쉬운 모양의 근육이 될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분야에 면접 단계에서의 약간의 공부 팁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CV 드랍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뭘까? How are you? 이거 아닐까요? How are you? 근데 보통 우리 How are you?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약간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Well,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거의 뭐 10명의 면접관 중에 9명이 다시 물어봐요. 왜 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리액션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디스커션에서 쓰면 좋은 문장들을 좀몇개 적어 놓고 그 문장을 디스커션 때마다 조금 자주 뱉으셨으면 좋겠어요. 디스커션에서 좋은 문장이 뭐가 있을까?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I'm agree with you 막 이거 너무 여러 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내가 너무 가만히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그리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적재적소에 디스커션에서 좋은 추임새를 넣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디스커션에 쓰면 좋은 문장들 따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에서는요, 저는 스터디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스터디에서 스터디원들이 하는 좋은 문장들과 단어를 매일매일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매번 스터디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답변을 뱉기라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항상 쓸 것만 같은 인터뷰에 좋은 그런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뜻을 모를 땐 물어보세요. 그 친구한테. 근데 너가 오늘 이런 단어 썼는데 이거 단어 뜻 뭐야? 전 정말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렇게 물어봐서 이 단어 너무 좋다. 그러면 이 단어를 계속 염두에 뒀다가 다음번
인터뷰 준비할 때 또 이 단어를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자꾸 좋은 문장들을 많이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단어 먼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naturally 이게 저희가 매일매일 들어서 단어가 익혀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쓰고 외우고 자꾸 말하고 반복해서 2차적인 학습으로 습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외웠던 단어 위주로 내가 답변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라도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외워놨다면 내가 막 긴장을 했을 때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 먼저 외우시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 공부에 대한 팁들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항상 강조하는 것, 미소 연습 많이 하시고 스터디 많이 하시는 건 잊지 않으셨죠? 매일매일 다른 최대한 많은 스터디원을 만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지금도 다음 전연차나 네이버 전연차에 제 블로그 아이디 검색을 하면 제가 이전에 스터디원을 정말 많이 모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원들만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300명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여전히 승무원 지원생 분들의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현직 분들 중에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정보를 정말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자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에서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또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